자,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인 주를 주셨습니다. 이미 네. 뜨겁지 않나요? 네, 많이 뜨겁죠. 날도 덥고. 네, 많이 뜨겁죠. 네. 근데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 2차 전지 예전에 에코프로 비에 네, 막 갈 때 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야, 더 가겠어? 더 가겠어? 그러니까, 하셨던 이 분들이 됐다. 맞아요. 근데 버리시고 후회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항상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그 안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도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크게 보면은 폴리실리콘이랑 모듈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흑자 전환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빨라졌어요. 근데 빨라진 게 사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혜주의지 않나.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이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유럽 쪽에서 조금 발빠르게 더 진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탄탄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또 여기에서 압박이 어느 정도 되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또 계속 딴지를 거는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손 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랑 석탄 가격이 사실은 작년 대비하면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는데 모듈 가격은 상승폭을 보니까 2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20배가 더 적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수요층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판가를 올리는 거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을 보더라도 연간 계속 증가세는 뚜렷하거든요. 네. 뭐 230에서 240기가와트 정도가 올해는 생산이 되지 않을까,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수요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시기만 남았다. 라는 판단하에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지난주에 이미 한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내용.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오늘도 하나솔루션이나 관련된 태양광 종목들이 좀 오르기는 하는데요. 크게 보면 구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모듈 업체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업체잖아요. 네네. 어느 쪽이 더 낫냐를 따지는 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크게 본다, 길게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듈 업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가 들어가다 보면은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럼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안정화 추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고 하면 폴리실리콘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OCI 같은 경우에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사실은 하나솔루션은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걸 거예요. 유지될까? 다음 분기,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이게 유지될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건데 이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뭐 BBB 법안이 조금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네. 이로 인해서 수요층도 단단하게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듈 가격 자체가 안정세로 또 접어들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모듈 업체 위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듈 업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종목들 흐름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또 최선호주 어떤 거를 보실지 저는 예상은 되는데. 네, 그렇죠. 하나솔루션. 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고가를 이미 또 깨버려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숨고르기가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도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흑자 전환을 한 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법안이 자꾸 계류가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그쵸. 이거에
빨리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사실은 계속 기대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미국 비중이 30% 정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그때가 또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폴리실콘 가격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급 물량이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빠르면 3분기고 근데 뭐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분기 정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면 1000억대 예상하는 뭐 이렇게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지난주부터 갑자기 또 이슈가 많이 엮이면서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뭐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적도 이제 해양강 쪽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것도 네. 알겠고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좋은데 지난주에 너무 갑자기 올라버려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항대가 온 것 같아요. 저항대가 4만 4천 원 정도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조정은 조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만 원, 뭐 베스트는 한 4만 1천 원대까지 사실은 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4만 2천 원 중반대쯤에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분명히 계속 기존 저항을 계속 뚫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하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목표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한 3만 4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뭐 4만 원대, 4만 원 초반, 4만 1천 원대를 일단 한번 뚫었기 때문에 네. 요 다음에 이제 또 저항대가 4만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맞아요. 요 사이인데 요기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는 오늘 딱 거기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딱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아마 4만 2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네.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4만 2천 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목표가는 또 5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 네.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이 길건우 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길건우 연구원님과 함께 하면은 편해요. 좋은 이야기 재밌게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